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운데 리그오브레전드 한국 국가대표팀이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금메달을 획득,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3 롤 월드 챔피언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라이엇은 온오프라인에서 팬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개막 4흘 전인 10월 7일부터 결승전이 열리는 달인 11월 말까지 종로와 잠실,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가장 먼저 팬들이 만나볼 수 있는 행사는 월즈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리며 롤 월드 챔피언십을 위해 특별 제작된 다큐멘터리 시청, e스포츠 체험 부스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 스퀘어에서 2023 월즈 라이엇 팝업 스토어를 열고 롤드컵에 LCK를 대표해 출전하는 4개 팀이 개별 부스를 설치 예정이며 15m에 달하는 초대형 티모가 팝업 스토어를 찾는 팬들을 맞이하며 귀여운 티버의 포토존과 팬들의 응원을 담은 치어풀 전시판이 마련됩니다. 10월 20일에는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수변 무대 일대에서 월즈를 기념한 드론쇼가 펼쳐지는데요. 대회 개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가팀과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결승전이 포함된 기간인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는 월즈 2023 팬페스트가 열립니다. 서울시가 e스포츠 대회를 위해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이번 롤 월드 챔피언십이 처음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이며 결승전 하루 전날인 18일 저녁에는 라이언 뮤직 페스티벌이라 이름 붙여진 전야 콘서트를 개최해 결승전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또 이 기간 명장면 로드컵을 비롯해 팀을 이끄는 사령탑인 감독들이 갖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인 우투란 프로그램과 롤파크 근처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경기를 집중 조명하거나 경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나 월즈 선발전 시리즈 관련 프로그램 등이 방영됩니다. 결승전을 마친 이후에는 비하인드 다큐멘터리도 제작될 예정입니다.